이항복이 어렸을 때 이웃의 한 정승이 살았는데 그 집에 이항복과 같은 또래의 아들이 있어 둘은 어릴 때부터 막역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었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정승 아들이 중환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써도 차도가 없자 스님을 불러 경을 외기도 하고 무당을 불러 푸닥거리도 해보았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명성이 자자한 장님 점쟁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불러다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점쟁이는 육갑을 짚어보고 산통을 흔들어 점을 쳐보더니 길게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정승은 아들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된 건지 다급하게 물었는데 점쟁이는 한동안 머뭇거리다 마지못해 말을 해주었습니다. 며칠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무슨 수가 없겠는가? 꼭 한 가지 있긴 합니다만. 점쟁이는 말끝을 흐렸고 정승은 점쟁이의 손을 덥석 잡고 아들을 살릴 방법을 알려달라 애걸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쟁이는 쉽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난감해하기만 하였습니다. 정승은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며 무슨 보답이라도 하겠다며 계속 매달렸습니다. 이 일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 아드님은 까닭이 있어 귀신이 노리고 있는 것인데 소인이 피하는 방법을 말한다면 저의 목숨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정승이 이유를 묻자 자신이 입을 돌려 귀신이 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그 재앙이 자신에게 올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아들을 살리면 점쟁이가 죽을 것이란 말에 정승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다급한 일이긴 하지만 너는 죽더라도 내 아들만 살려놓으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점쟁이는 산통을 챙기며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한 여인이 뛰어들어와 점쟁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손에는 18원 단도가 들려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정승의 며느리였습니다. 네 이놈! 며느리는 단도로 점쟁이의 목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정승도 그저 멍하게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내 문 앞에서 다 들었다. 듣자 하니 너는 사람을 구하는 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입을 봉하고 있으니 괘씸하다. 자, 이 칼로 너 죽고 나 죽자 하며 버럭 소리를 질렀고 점쟁이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서도 구하려 하지 않으니 자기 손에 죽어 마땅하다며 금방이라도 점쟁이를 찌를 듯 하였습니다. 지아비도 죽고 점쟁이도 자신의 손으로 죽이게 되면 자신 역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자결을 하겠다며 절규하였습니다. 점쟁이는 얼굴에 흙빛이 되어 부들부들 떨면서 먼 눈만 끔뻑거렸습니다. 결국 자신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판이었습니다. 자신이 말을 안 한다면 정승의 아들과 부인, 자신까지 세 명이 죽을 것이고 말을 한다면 자신만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점쟁이는 입을 떼었습니다. 바깥어른은 이항복 도련님과 같이 계시게 하면 애군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깥어른을 노리고 있는 귀신은 감히 이항복 도련님을 노리지 못할 것이니 이 길만이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을 마치자 점쟁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기진에서 쓰러졌고 지아비를 구하고자 하는 생각에 눈이 뒤집혀 뛰어들었던 정승의 며느리도 온몸에 기운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그 후 정승이 이항복의 집에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자 이항복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흔쾌히 대답하였습니다. 정승집 아들과는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였고 또 담대하고 겁이 없는 터라 귀신이라는 이야기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승은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이항복은 그날부터 정승 아들과 같은 방에서 지내며 밤낮 할 것 없이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고 드디어 점쟁이가 말했던 날이 되었습니다. 온 식구들은 잠도 이루지 못하고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있었는데 삼경이 되자 갑자기 음산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방 안에 등잔이 금세라도 꺼질 듯이 깜빡거리더니 방 한 귀퉁이에 칼을 든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눈은 불을 뿜는 듯하였고 입은 귀까지 찢어졌으며 손에 든 칼은 푸른 기운을 뿜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금세라도 정승 아들에게 달려들 듯하다가 옆에 있는 이항복을 보더니 잠시 머뭇거리며 비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양복은 요동도 하지 않고 귀신을 빤히 쳐다보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귀신은 몸도 가누지 못하고 누워있는 정승 아들을 칼끝으로 가리키며 나는 저자와 전생의 큰 원수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죽여 원수를 갚으러 온 것이니 저자를 나에게 내어주시오. 만일 듣지 않는다면 당신까지 함께 죽이겠소. 그러나 이 양복은 뜻대로 해보라며 친구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귀신은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며 서성거렸고 그러는 사이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새벽이 가까워지자 조급해진 귀신은 누가 이런 수작을 가르쳐 주었냐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이 양복에게 접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자는 장님 점쟁이밖에 없다면서 그냥 두지 않겠다며 사라졌습니다. 큰탈 없이 밤을 지샌 식구들은 모두 기뻐하였고 아침이 되니 정승 아들도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점쟁이 집에서 급하게 사람이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정승은 무거운 마음으로 후하게 장례를 치러주었고 정승 며느리는 일생 동안 그 집안과 남은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